어느 날 학교에 왔더니 옆자리 친구가 갑작스럽게 바뀐 행동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러운 척 특정 행동을 반복하며 관심을 끕니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유행한다는 3대 연예인병을 진단해보겠습니다. 2017년 중순 이후 급증한 아이유병은 주로 10대 여자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며 JTBC에서 방영되었던 효린의 민박에 출연했던 아이유의 실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아이유병에 걸리면 대표적으로 4가지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째로 갑작스럽게 보라색 널디 저지를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이 널디 저지와 한몸이 되어 생활합니다. 둘째로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오물오물 오랫동안 꼭꼭 씹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을 하나하나 꺼내 먹는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멍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자신만의 세계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디병의 경우 키 160cm 초반에 삐쩍 마르면서 패션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 주로 걸리는 병으로 일반인들보다는 의외로 같은 연예인들이 더 많이 걸리는 병으로 대표적으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지디의 헤어스타일과 패션 의상을 비슷하게 따라하며 지드래곤 특유의 손짓을 이용한 제스처나 눈빛과 고개를 까딱거리는 행동들이 지디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이유병이야 혼자서 오물오물 거리며 무시하기만 하면 되지만 지디병은 일반인으로서는 함께하기 힘들 정도의 오글거림을 선사하기에 친구 중에 지디병에 걸리면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금방 치유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병한 병으로 아이유병과 마찬가지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자들에게 발현되는 병인데 아이유병과 지디병과는 궤를 달리할 정도로 오버액션이 가미되는 병으로 주변 사람들이 심하게 부담스러운 병입니다. 추우병에 걸리게 되면 친구들과 한창 대화를 하던 와중 난데없이 진짜? 뭐야? 완전 사랑해 진짜 감동이다 라며 존나 마음에도 없는 리액션을 남발하는데 이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 손짓 모든 행동을 이달의 소녀 추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베 꼬면서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자신의 원래 스타일이 어찌되었건 자기 스스로가 작고 귀여운 햄스터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